또 집회를 할때 이제 가능한 장소 혹은 뭐 금지 장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집회 중에 하지 말아야 할뭐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집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. 그 속성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주거 평온의 침해라든지 이런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일정한 장소나 시간에는 이런 시위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. 네. 우선은 해가 뜨기 전, 그 다음에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고요. 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대통령 관저 혹은 외교기관의 그 청사나 저택 이런 건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집회 주최자 그리고 질서 유지인 참가자별로 각각 처벌을 따로 받게 되고요. 네. 그 밖에도 이제 누구든지 그 폭행이라든지 협박 그런 방식으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. 또 우리가 TV에서 볼수 있듯이 확성기라든지 네. 뭐 북, 꽹과리 이런 기구를 일정한 기준으로 사용해서 뭐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뭐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뭐 총이라든지 이런 폭발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뭐 신체에 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